4번 수능특강 13강의 4번입니다. 이게 아까 수업시간에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소금 이게 첫 줄에 나와있는 핵심적인 키워드예요. 첫 줄에 나와있죠. Salt was historically so costly important in Europe. 그 다음에 social status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1번까지가 보통 정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만큼까지를 읽어보면서 핵심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소금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비싸고 유럽에서 중요했죠. 코스트 같은 경우는 ly가 붙었는데도 명사가 되는 형용사가 되는 몇 안 되는 단어 원래 이렇게 ly를 붙이면 보통 부사가 되는데 형용사로 비싼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죠. 몇 안 되는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죠? friend에다 ly를 붙이거나 love에다 ly를 붙이는 거 이런 거 있죠. friendly는 친근한 그 다음에 lovely는 사랑스러운 이런 단어인데 명사에다가 ly를 붙여서 형용사화 되어지는 몇 안 되는 예시들이 되겠습니다. costly는 특히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맥락 다시 돌아와서 유럽에서는 너무나도 비싸고 중요해서 말이죠. 여기 쏘된 용법이에요. 이렇게 묶어봅시다. Its consumption, 그것에 대한 소비는 was linked to social status. 사회적인 위상이랑 연결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소금 많이 먹는 거지. 오빠 소금 이렇게 많이 먹어요? 좀 살거든. 어머 멋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과거에는 짜게 먹는 것도 돈이었다는 거지. 이해가? 다음. 중세에는 world with its rigid hierarchy 매우 강건하고 완고했던 사회적인 위계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the way in which people dine and food 음식을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their position 사회에서의 위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reflected 그리고 이 문장의 맥락에 소금과 social status 이 두 가지는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죠. 이 상태에서 2번 읽어보면 royalty and nobility 왕족과 귀족은 set at the high table 높은 테이블 위에서 먹었고 positioned on a dais 아래 적혀있는 식당의 상단에 위치해 있었던 반면 social inferiors 이거는 사회적으로 열등한 자들은 ate at lower tables below them 그 아래에 있는 낮은 테이블에서 먹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상이 다 달랐다라는 거지 높이가 다음 여기까지 읽어봤는 순간 social status에 나와 있잖아요. 3번 Among the privileges granted to the elite was access to salt placed in a container on the high table 이라고 적혀있죠. 이 문장은 문제 문법 그 문법이나 이런 거랑 달리 요거는 구문 독해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 글을 다 풀고 나서 4번 풀고 나서 추가로 제가 구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문장의 동사가 was하고 granted예요. 그래서 was하고 granted를 먼저 체크를 하고 그러니까 요거 문장은 눈치챈 사람을 알겠지만 도치된 문장인 거죠. 그래서 엘리트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access였다. access to 어디까지 갔지? Okay. access to salt 소금에 대한 접근이었다. place container high table 높은 테이블 위에 있는 컨테이너에 잠겨져 있는 salt 소금에 대한 접근이었다 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지금 3번까지는 음식하고 사회적인 위상 그 중에서도 소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있지 그죠? 밥 먹는 자세 근데 4번은 root of the words 중요한 이상한 단어가 나오고 시작하죠. 군인 혹은 salary와 같은 단어의 기원이죠. 이것은 can be traced to Latin word related to giving or receiving salt 소금을 주거나 받는 것에 관한 라틴어에 관련된 것으로 추적이 되어진다. 그럼 뭔 소리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사회적인 위상이 없고요. 소금이 없어요. 소금이 있긴 했죠. 근데 여긴 솔트에 대한 이야기이긴 했지만 모든 식의 밥 먹는 이야기라든가 사회적 위상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4번 이야기는 유일하게 어원에 대한 이야기니까 4번이 정답으로 제시대가 될 수 있는 거지. 5번에 보면 소셜 디바이드라고 나와있죠. 소셜 디바이 사회적인 계층 분할에 관한 명확한 표현은 above the salt 소금 위에라고 하는 표현으로 반영되어지는데 refer to someone of high rank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below the salt
소금 아래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은 낮은 랭크라는 것이다. 여기도 계속 사회적인 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누가 봐도 명확한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오케이? 자, 다 되셨으면 3번 문장을 제가 칠판에다가 쓰고 같이 구문 독해하는 그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